발칸반도의 화약고 코소보와 세르비아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소보가 세르비아 화폐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코소보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코소보 북부에 있는 도시 미트로비차에서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세르비아 화폐를 코소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코소보의 공식 통화는 유로화지만 5%가량의 세르비아계 주민은 디나르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나르화는 이웃국가 세르비아의 화폐입니다. 특히 세르비아계 주민이 많은 북부 지역은 병원이나 학교 등의 기관에서 임금과 연금을 디나르화로 지불하는 등 경제 체제가 디나르화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코소보 정부는 화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부터 디나르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돈이 불법 조직의 자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패와 돈 세탁, 위조 지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유로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물리적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도 디나르화 사용 금지 정책은 세르비아계 주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은 발칸반도의 긴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 연기와 협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코소보는 서방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디나르화 사용 금지 정책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